야, 근데 아까 홀수 도적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. 드로우 문제는 있긴 한데 뭐 어차피 달려서 끝내는 건데 뭐. 드로우 해야 될 상황이 오기 전까지 승기를 못 잡으면 그게 운영을 잘못한 거고. 괜찮은 것 같아. 승마가 아직 산 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들고 왔어. 아까 걔는 안쓸것 같더만. 정리하는 거 잔뜩 있는 애. 방금 만난 애는. 홀수 조작 강리는 이번 판 끝나고 바로 올려주지. 지브레도 안 죽는 갓갓 갓갓배. 안녕하세요. 산거 쓰네. 개꿀. 산거 좋아. 냉혈 안 써도 그냥 이 덱가 어그로바지 다 하는데? 역시 이 덱은 냉혈보다는 절개, 혼절 뭐 이런 거 쓰는 게 좋긴 하다. 그만. 이번 확장팩에서는 3코 진짜 쓸거 엄청 많아. 3코가 너무 세. 4코가 약해. 4코에서 그나마 스탯 좋은 게 사로나이트야. 4코가 이번 확장팩이 진짜 약하고. 그래서 짝수 덱보다 홀수 덱이 그래서 센거 같아. 4코가 약해. 킹마리? 이거 할까? 이거 모독 맞으면은 얘가 먼저 올라가나? 그러면 모독과 피해질 것 같은데, 그거 아니면은 싹 쏠리는데? 궁금한데? 한번 써봐라. 이러고 모독이면 좀. 얘가 먼저 올라간다. 킹절. 근데 절개랑 요원이 있어서 뭐 지불 같은 거 하면은 내가 모독이 또 있네 저거. 샵샵샵 오드 뒤에 시너지 개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.
이거 보기 편하게 안 된다 이거. 그냥 한 걸로 해야 되겠다. 홀수도 또 흑마야? 연기할 게 좀 없는데. 대격 어둠의 빙 연계용으로 괜찮겠는데? 테스트 템포 지금 하고 있어요. 전판에도 했는 거야? 근데 난 테스 켈레보다 난 이 덱이 더 나은 것 같아. 테스 켈레는 켈레 나오면 게임 편하긴 한데 그거 아니면은 조금. 1, 2단. 타직업이 하나도 없네. 키우는 것보다 그냥 3-3 되죠? 지불 각은 이미 피했으니까. 3건가 본데? 한턴 쉬고 나오는 산거. 어떻게 잡지? 환상으로? 어둠의 화살. 길리니어스 출신의 남자가 있어. 상대가 동전을 안 썼다는 게 좀 크긴 하다. Q로 먹은 다음에 힐까지 되니까. 세라질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됐다. 아, 동전 모독이야? 그러면 어둠의 화살로 정리는 가능하네. 탈로스. 탈로스 좋지. 어중간한 거 나오는 거보다 탈로스가 훨씬 낫다. 모독 빠지면 1, 2단 쓸 수 있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탈로스? 반대편로 하자. 홀수덱. 아, 홀수덱은 내가 살짝 고쳤어. 홀수도 저 이거 분간이 힘들었을 거야. 저 영어 오드로 돼 있어가지고 한글 밑에 이렇게 하면 되고. 노켈 되고 홈 예스켈이 안 된다고? 다 확인해봤는데 이것도 될걸? 다 확인했었는데. 집을 지불 다음은 뭐니? 없니? 가자. 일단. 야, 오랜만에 뵙습니다.
그 용안. 황천뿐이야. 아, 뭐 또 있어. 하나. 탈로스 절개 영등. 게다가 혼절까지 있어서. 1,2단 에스칼 안 돼?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이번만 끝나고 내가 메모장에다가 복사해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복사한 건데. 끝까지 복사 잘 되는데 왜 이러지? 아, 이러면 못 죽이네. 아, 절개로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각 안 나올 것 같지? 제가 변신하면 누가 감히 하나 나오는데 그거 이러면 됐어. 혼자 있어. 아, 유튜브에도 이걸로 데코드 올렸는데 이거 확인 다시 해야 되겠다. 안 되면 안 되잖아. 자, 봐봐. 여기 있는 칼부, 요원, 홍역배. 3턴이니까 요거는 빼볼까? 안녕하세요. 항상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송이라 함은. 아, 유튜브엔 또 제대로 올렸네. 유튜브엔 제대로 올렸네요. 그레이미 환상은 내가 3턴이고 또 요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계용으로 두게. 나는 지금 매우 무섭다. 동전 긴급 소집이 맨날 당하는 것 같아. 맨날 있네. 당건국회사가 두 번째로 나왔네. 양호해. 다 피했어. 그리고 이러면은 요원을 이렇게 되는구만. 야, 근데 노켈 버전이랑 아이고 예스켈은 켈레 버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또 잘못 올렸다. 아, 이름이 헷갈려. 이거 이름도 바꿔야 되겠는데. 테스 템포랑 테스 켈레 이렇게 이름도 바꿔놓게.
홀스? 홀스 아마 잘린 건가? 너무 길어서? 이게 명령으로 그렇게 길게 못 하거든? 그래서 조금 잘린 것 같은데? 데코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놓는 건 어렵네.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. 이거 칼부 요원 저렇게 해버리네. 그래도 칼부 하나는 쓸만하지. 만약 얘를 잡아? 그럼 나는 맘과 혼절하고 공룡의 몸집으로 10 데미지를 넣겠어. 이것은 그게 나올 차례야. 살인 따코닥댐을 못 맞춘다. 얘가 몸으로 찍어서. 아무튼 아니 이 귀여운 녀석이 이렇게 흉악하게. 그 이 덱 처음 유튜브에 올렸을 때 댓글 중에 이런 게 많았어. 마음가짐보다 그림자 밝기가 낫지 않냐고. 근데 이 덱은 보면은 전화마순이 좀 많이 빠졌지. 주문파괴자나 존스 뭐 이런 거 안 넣었으니까. 그래서 사실 칼날부채도 들어있고 환상으로 주문 뽑았을 때 좀 쓰기 편하게 마음가짐을 넣어봐요. 템포 의미로는 마음가짐도 템포 카드야. 사실 너무 주문 도적에 많이 써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홀수적 일단 복사를 해볼게. 뭐가 잘린 건지 모르겠다. 똑같은데 제대로 올라가는데 왜 안 되지? 잠깐만. 올리는 형식을 바꿀게. 느낌표 덱 이름을 쳐야지 할 수 있게끔. 그러면은 명령어를 싹 지우고 느낌표 패스 띄우고 펠레 정확히 써야 돼. 어차피 덱리는 내가 하고 있는 도중에는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. 추가 또 추가하기 이번에는 데스 템포 또 추가하기 느낌표 오드 느낌표 데코드를 치면 덱 이름들이 나오게. 오케이 그렇게. 아니지 덱 이름을 해야지. 느낌표 덱 이름 데코드가 아니니까 덱 이름
쓰. 노루야? 노루가 원화 매칭 되길 수 있으니까 기습용은 들고 가자. 나 언제 2등급 됐냐? 아, 띄어쓰기 안 먹어? 그래, 띄어쓰기는 없애야 되겠네. 안 되는 거였구나. 다시 고쳤습니다. 다음 턴에 식인 코스로 잡을래 저거. 아 그러네. 복지나 어렵구나. 쟤 도발 드루이드네. 이름을 홀수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. 몇 장 얻었어? 방어도가 꽤나 늘어났네. 아, 네 글자 맞추고 싶은데? 네 글자 맞추고 싶은데? 저거 옛날에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다. 이름 뭐였더라? 저거 어차피 퍼져나가는 역병 안 쓴다며? 유튜브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. 야수 살아나는 그 카드를 써가지고 안 쓴다고 하더라고. 홀수도장 만들만한가요? 써보니까 쉽고 빠르고 세더라고요. 내가 도적 옛날에 많이 할 때, 말리 도적 할 당시, 그러니까 몇 년 전, 그때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.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가끔 미드냥으로 머리 회전을 시키곤 했거든.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. 홀수도적 하면 되니까. 나 근데 홀수도적으로 흑마한테 아직 안 졌는데. 홀수도적으로 흑마전에서는 냉혈을 갖고 가면 좋아요. 냉혈
냉혈 쓰고 모독각 살짝 피하는 피하면서 냉혈 바르면은 유적들을 많이 넣을 수 있어. 끝났나? 332 잡고 6 10 11 모자라네요. 혼자리 있었다면 캐가 이겼는데 아쉽군요. 좋아, 아주 좋아. 그럴 리가. 아, 그렇군. 내용물을 제거를 안 했다. 오케이, 오케이. 방어도 11을 올리겠다고요. 너무하시네요. 너무하십니다. 띵띵. 테스 안 나오나? 테스 나왔으면 좋겠는데, 테스. 테스가 나오면은, 맘과 부패 써놓은 다음에 테스 쓰면은 6겜 들어가잖아. 아, 이것도 외국인이 보기 힘들다. 감사합니다. 표복석 훔치고 나세 드루이드 훔치고 정신자극 남가 훔치고 또 남가 훔치고 묶어. 정신자극 끝 별로 안 쓰고 싶네. 야, 저거 노루 뭐 막기만 하고 하는 게 없네. 왜 자연아랑 하드로녹스 뭐 이런 거안 나오냐? 오늘 아침에 만난 두루들은 필드 다 먹고 나도 비치왕에서 생성된 파멸의 사약으로 다 지우고 새로 깔고 막 그러던데. 저 친구는 좀 약하구만.